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동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만약에 너네 엄마를 배심원단을 모셔 그리고 동거에 대한 토론을 해. 어머님들이 허락하셔. 어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 나 따라갈게. 딴 사람의 일반적인 아니면 그만 해도 되잖아. 제이 씨 어머니가 지금 눈을 계속 깜빡이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게 여기서 아니,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예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론. 막장 토론은 아니죠. 개싸움 토론. 이제 두 분은 공개적으로 동거를 하고 싶어 하시고 네. 저희는 무슨 소리냐. 그렇죠. 그건 좋지 않다. 라고 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끼리만 토론하면 또 이게 결론이 애매하게 날 수 있어서 오늘도 역시나 배심원을 좀 모셔왔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제 5회 멤버 아닌가. 예. 자, 첫 번째 배심원 재열 씨의 어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 씨.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이면숙님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가운데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시는 분들 모신 거죠? 우리 엄마. 예, 예. 우리 엄마고요. 저희 엄마가 제이를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제이는 네. 조금 꺼리지 않나. 네. 촬영 전. 우리 엄마 집에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을 먹다 보면은 네. 저한테 자꾸 눈치를 줘요 제이가. 네. 네. 빨리 집에 가자고. 아. 내가 언제 그랬어? 왜 웃으세요? 아니었나봐요. 아니야. 얼굴 빨개졌어. 아니야. 빨개졌어. 아니. 그래서 이제 눈치 줘요 안 줘요? 인정할 거 하세요. 안 줘요. 아니 왜냐면 저는 아니야, 내가 인정할게. 중립이잖아요. 내가 인정. 아 아빠는 그러던데 엄마. 아 넌 싫어. 그러니까 재열 씨 아빠는 싫은데 엄마는 좋다. 아 아니 그만. 근데 그건. 가산점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엄마도 아빠 싫어. 야,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배심원단이 또 있으세요. 네. 준비가 되셨네요. 어, 잠시만요. 네. 뭐야? 습도라. 한 번도 제인의 어머니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첫 인사. 아, 됐어요. 됐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기동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이 어머님이시고. 네. 일단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우리 재열 씨의 어머님이세요. 한번 두 분이 한번 인사를 간단히 한번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어색한. 네. 아, 내가 좀 나가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면요. 제가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재열 제이 씨가 그동안은 뭐 약간 반동거 그리고 비공식적인 동거 이제 그렇게 집에 왔다 갔다를 하다가 이제는 조금 한번 공식적으로 같이 살고 싶다 뭐 공식적으로 축복 속에서 숨기지 않고 동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반대다 이게 공식적인 동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라는 입장이고 우리 재열 제이 씨는 아니다 우린 어제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같이 살지 안 살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배심원단으로 이제 재열 씨 어머니 그리고 제이 씨 어머니 양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토론이 끝나고 저희의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살아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찬성 측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찬성 측이요? 네, 여기는 이제 살아야 된다의 네. 입장에서 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킹위키에서 제가 따온 건데 네. 동거의 최대 장점 네. 이혼할 거를 네. 미리 동거해서 아하. 미리 쳐낼 수 있다. 아. 가장 큰 이혼 사유 제일 1위가 뭔지 아세요? 성격 차이 네. 그걸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동거만 했던 거면 깔끔하게 헤어져도 되잖아요 사실. 아. 그리고 미리 결혼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약간의 그 초점의 오차가 저랑 살짝 있는 게 네. 그냥 만약에 그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재열 제이 씨는 100만 명이 넘게 알아요. 그럼 이제 만약 동거를 시작한다?
100만 명이 넘게 둘이 동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일반적인 동거랑 좀 달라요. 이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런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아, 네. 엄마 혹시 그 동거를 했나요? 아니면 결혼 먼저 하고 동거를 했나요? 저요? 네. 저도 잘 몰라갖고 저 동거 먼저 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제이 씨 어머님께서 이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열 씨가 그 주식을 했어요. 그랬다가 아 잠시만요. 아, 아니 여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식할 초반에 위험하다. 아 조금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주식을 많이 하고 많이 잃었어요. 똑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둘이 지금 너무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그건 둘의 생각인 거죠. 현실은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싸울 일과 얼마나 헤어질 일이 많아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저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네. 그 아까 동거가 이제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 전에 좋은 이제 기능으로 겪어볼 수 있는 거라 하잖아요. 그럼 두 분이 만약에 100만 명 앞에 동거를 밝혀요. 근데 살아보니 성격이 안 맞아. 그러면 물리실 건가요? 아, 제가 아까 앞에 좀 실언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제이 씨 어머니가 지금 눈을 계속 깜빡이셔. 그거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좀 실언했던 거 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아 저희는 사실 지금 동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이미 까발려졌는데 여기서 헤어지나 동거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나 똑같습니다. 아 아니죠. 공개 연애를 하고 헤어지는 것과 같이 사는 걸 공개하고 헤어지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이 말에 동의해요. 나 안 헤어질 건데. 처음인데. 네,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잠시 이 자료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언한다.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언한다. 자꾸 헤어짐을 대비해서 동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의 반대에 무릎쓰고 동거를 하지 않아서 살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용기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동거를 했을 때 헤어졌을 때 그 리스크 때문에 동거를 할 수 없어라고 포기를 했으면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가요? 전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네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를 파하시니까 이제 항상 리스크만을 보고 달려갈 수는 없다. 그렇죠. 심리성이 있는데 너무 사랑이에요. 일단 그 양가 한번 배심원단 어머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제이 어머님의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기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사람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존중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님은 제이가 자기 삶에 책임을 잘 질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믿지. 역시 우리 엄마. 실수도 하고 네.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 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지. 아하. 어머니가 제이 씨를 철석같이 믿으시는구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있거든요. 아 이게 좀 민망하고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 제가 어머님한테는 따로 사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어머님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로 막 빚 얘기 나오고 뭐 주식 얘기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먼저 만나뵙고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한때 그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해서 빚을 좀 줘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제의를 책임져서 열심히 해서 빚도 다 갚고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일 보였어?
잘. 갑자기 왜 울어? 아니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웃는 게 아니고 나이 먹었나? 웃는 게 아니고 제인이 왜 울어? 제가 그 이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하는 게 당황스러우실 텐데 넌 왜 울어? 아니야 제가 그냥 기회가 돼가지고 네. 잘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설계해줍시다 네, 잘. 그 옆에 그 타는 거 이렇게 우리 제이가 참 경험도 많이 했는데 재현이 만나면서 이렇게 막 마음을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늘 고맙고 그만큼 또 이렇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재현이가 든든하고 이거 하면 아들이 없잖아. 네. 그냥 아들처럼.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지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 짐을 제이한테도 지우는 거 같고 또 그게 또 어머님한테 지우는 거니까 제 그거 혼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 어딨어 그거는 같이 이겨나가는 거지 제이가 저한테 되게 많이 힘이 돼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래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저 잘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사랑해. 야, 어머니 이런 분위기면 제가 반대.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한때 그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해서 빚을 좀 져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뭐였어? 잘. 갑자기 왜 울어? 아니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또 그게 또 어머님한테 지우는 거니까 제 그거 혼자 이렇게 한 건데 어머니 이런 분위기면 제가 반대 더 이상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뭐 잘 될 거야 믿을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왜 내가 뭐라고 여기서 내가 왜 막냐고 이런 분위기면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이상해지는데 뭐 이제 진심은 진심이고 네. 감정은 감정이고 이제 이성으로 이제 항상 모든 판단 이성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어머님이 아까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나는 제이를 믿는다 그리고 두 번째 못난 놈 아니 어머니 그래 제가 그, 아니 그 사이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망치고 싶나? 못난 놈도 꼭 이렇게 하고 싶나? 아니 그냥 저 탄성으로 바꿔요 아니 더 이상 안 되겠다 뭐라도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제이 씨의 어머님께서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찬성. 찬성? 찬성은 찬성은 아니지. 뭐야? 네? 마음 한구석에. 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조금은 있지. 어머니 그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엄마 열심히 잘 살아. 어머니가 이제 이성이 돌아오셨나보다. 아까 전에. 이제 감동이 좀 받으셨다가 말이 조금 바뀌셨는데 어머님은 그러면 그래 뭐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서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결혼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산다는 거에 그래도 동의를 하신다는 이제 의견이시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재열 씨 어머니의 한번 마지막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발타 나가는 거 같아 찬성하시는 건가요? 네네 반대 여진 아예 1도 없으신 거예요? 애초에 행복한 그거였네요 저만 딴 직원 못난 놈 됐으니까 뭐 거의 할 얘기도 없는 못난 놈 못난 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제열 제이씨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집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뭐 회사 입장에서도 둘이 이제 안 싸우고 잘 행복하게 결혼까지 꼬리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열아 제이야 항상 엄마는 너네 편이야 잘 될 거야 앞으로 무조건 믿고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아이고. 아, 또 울어. 재현은 또 제인 또 울어. 행복하길 바래. 저 제이가 난 항상 고마워. 제이가. 옆에서 이렇게 재열이 마음 이렇게 맞게 잡고 있는 게 나는 고마워. 고마워. 별것도 없어. 굉장히 훈훈하네요. 서로 어머니가 서로 자기 자식 데려가줘서 고맙다.
제가 왔을 때도 똑같거든요. 도끼 객끼리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양가 어머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뭐 저도 뭐 그럼 뭐예요? 그래서 뭐, 네, 응원하는 쪽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나오지 말고. 네. 이것으로 공개 혼전 동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콘텐츠로 저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안녕. 고마워. 어머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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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우 어떡해. 이거 화면 녹화 먼저.